유럽은 대형 박물관이 많은 대륙이다. 파리엔 루브르가 있고 비엔나엔 호프부르크, 피렌체엔 우피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대형 박물관들도 바티칸의 그 방대한 소장품을 능가하진 못한다. 바티칸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위대한 예술과 지성의 산실이었고 서구의 문화와 학문을 좌우하던 길잡이였다.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많은 예술품을 소장한 곳이기도 하다.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을 자랑한다. 길이가 7.2km나 되는 복돌 가진 대단지다. 바티칸의 예술은 박물관 복도에만 소장돼 있지는 않다. 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에만 수백 점의 모자이크 작품과 조각상이 있다. 교황관저의 벽면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값을 따질 수 없는 프레스코화로 덮여 있다. 순회 전시 중인 수많은 회화 작품과 조각품들은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바티칸의 정원과 보도에는 고대 문화 유적의 파편들이 경계석을 이루고 있다. 바티칸에서는 심지어 도서관도 눈부신 예술 작품이다. 16세기 화가들을 동원해 1년 이상 작업을 한 프레스코와 전시실은 관광명소가 됐다. 수석회에 모래를 섞은 모르타르를 벽면에 바르고 수분이 있는 동안 채색을 하는 프레스코와는 문명의 역사와 사상의 힘 그리고 문자의 중요성을 기리고 있다. 이 도서관은 15만 점의 고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그 자체가 멋진 예술품이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작품들은 세속적이면서도 성스러운 것들로 이집트 파라오와 그리스 철학자, 로마의 황제들과 기독교 성인 등 인류 문명의 주인공들에 관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수세기 전만 해도 도서관과 책은 얼마 안 되는 사제와 학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교회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뭔가 다른 언어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우주적 언어인 예술이었다. Art was used to communicate. It was a language to show you all about Christian religion and the Catholic faith. And not too many people read. There were no marvelous scintillating media forms. This was the media form. 영감을 주는 이 예술품들은 화려하고 때론 부패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의 유산이다. 그 중엔 9명의 사생아를 두었던 알렉산더 6세와 착한 목자였다가 위대한 전사로 변한 율리우스 2세도 있다. 교황 레오 10세가 했다는 하느님이 교황직을 주셨으니 실컷 즐기자란 말은 아직도 전해져 내려온다. The church, the Renaissance popes believed, had an obligation to bring together all that was grandest, all that was most beautiful in the past, in the present, so as to pass on to the future this vision of universal salvation, all that was beautiful, all that was noble, all that is best in human nature, all that is greatest in human history. 어이없게도 바티칸 박물관을 짓도록 영감을 준 것은 이교도의 조각품이었다. 이 고대 그리스 석상은 일리아드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1506년 성전 건축공사 중에 발굴돼 교황 율리우스에게 전해졌다. 율리우스 교황은 이 작품을 이교의 신인 아폴로 조각상 옆에 나란히 두고 궁전마당에 전시했다. 이렇게 해서 예술품 수집은 시작됐다. 근육질과 영웅적인 모습을 한 그리스 로마의 걸작들은 당대 바티칸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바티칸에서 최고의 천재적인 작품은 회화에서 나왔다. 르네상스 시기 동안 바티칸 궁전의 벽면과 천장은 전부가 거대한 캔버스가 됐다. 멀리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서 온 위대한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이었다. So if you were talented and you were singled out to be an apprentice, become an artist, you naturally got a commission from the church. And the Vatican, St. Peter's, was big time. The biggest time. The luck of the game is that indeed the Vatican is in Italy. Italy. There's one unending series of artistic genius. These people would pour in because that's where the excitement was.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a creative person, it's not the money, it's not the living wage, it's not even, you know, rushing up to the Pope. It's doing it. It's seeing your great idea. That's it. 화가 라파엘로는 율리우스 2세의 위임을 받고 정교한 프레스코 연작으로 교황의 숙소 벽면을 채운다. 라파엘로의 프레스코화는 고대 그리스 문화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위대함, 그리고 기독교의 승리를 기리고 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죽기 전까지 그리다 미완성작으로 남긴 그리스도의 변용이다. 예술적인 면에서나 교황의 총애를 받은 면에서 라파엘로를 능가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직 미켈란젤로뿐이었다. 그는 성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바티칸의 모습을 보고 번개처럼 떠오르는 영감을 얻었다. 그리곤 24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비탄에 빠진 성모자상 피에타를 조각해냈다. 피에타는 조각가로서 또한 정열적인 인간으로서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드높여 주었다. This very conspicuous work drew people's admiration, but no one really was sure who had done it. The work was as yet unsigned, and rumors began to run that one or another of the relatively few practicing marble sculptors in Rome had created it. The young Florentine, unwilling to let anyone else take credit, paid a sacristan to allow him back into St. Peter's Basilica at night when, by lantern light and in privacy so that no one would see him, he carved his name and his nationality across the band that crosses Mary's breast, Michelangelo Buonarroti the Florentine, because he wanted his name to be known and he wanted it to be known that he was a Florentine. 조각칼은 미켈란젤로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림 붓은 그에게 영원한 삶을 얻게 해줬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그는 바티칸 예술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작품을 그려나갔다. 교황의 궁전과 성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성당은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인다. 미켈란젤로는 이곳을 헛간이라 불렀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 성당의 벽면은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 유명 화가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천장을 아름답게 장식해달라고 부탁했다. 완고한 성격의 미켈란젤로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싫습니다. Julius asks Michelangelo to switch over, to move from sculpture to painting. We know that Michelangelo felt inadequate to the task and offended by the change in plan. Michelangelo resisted the commission, bitterly complained, tried to get away, ultimately accepted it because the Pope left him not one square inch of leeway in which to escape the task assigned. You have to remember that Michelangelo was on the job training when he did the Sistine ceiling. He had never done a fresco in his life. He was learning as he went along. And a lot of his sufferings, because it's well written about, the paint dropping on him, the agony of his back, the aching neck, real pain, comes because he was frustrated. He really wasn't getting it at first. 휘에 가득 찬 30대에 외롭게 4년 동안이나 미켈란젤로는 위만 보고 그림을 그렸다. 점차 그는 340명의 드라마틱한 인물들로 천장을 채워나갔다. 성서 속의 사건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었다.
그는 이 프레스코화로 자신의 명성이 파탄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나 그 그림은 그를 새로운 경제에 올려놨다. Michelangelo's greatness, in a sense, in the ceiling and perhaps in life, is that he took a situation that did not appeal to him, to which he felt inadequate, a situation in which he really wanted to be doing something else, and transformed it by genius and by anger. Michelangelo, in the Sistine Chapel ceiling, creates the most dramatic, the most powerful image of the interaction of man and God. You enter under scenes which speak of human sinfulness. And as you move toward the altar, the figures become more powerful, God becomes grander and more impressive, and you have this overwhelming feeling that God is indeed the source of all power, and that that God is good, and that if mankind sinned,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God offers pardon. 마침내 미켈란젤로의 천장 프레스코화는 대성공을 거둔다. 30년이 지난 뒤 그는 60대의 마지막 프레스코화를 그리기 위해 돌아온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이 숨막힐 듯 아름다운 그림은 제단 위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작품이 완성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미켈란젤로의 강렬한 프레스코화는 여전히 눈부시며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시스티나 성당은 르네상스 예술의 전시장만은 아니다. 이곳은 또한 바티칸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행사인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바티칸의 미래를 좌우할 비밀 토론과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세계 역사의 물길을 바꾸기도 하는 곳이다. 라 파체 del Signore sia sempre con voi.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스티나 성당으로 끌어들인다. 매일 수천 명이 쏟아져 들어오고 1년으로 치면 400만 명이 성당을 찾는다. 시스티나 성당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세기 동안 시스티나 성당이 방문객들을 제한했던 날들도 있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삼엄한 경비를 냈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숙연하게 시스티나 성당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다. 안에선 가톨릭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 고대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었다. 누가 새로운 교황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전통의 옷을 입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엄숙한 행사였다. 교황을 선출한다는 것은 성베드로 대성당이 열쇠를 지닐 사람을 뽑는 일이다. 10억 가톨릭 신자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을 뽑는 것이다. 그의 언행은 기본적인 신앙과 교리의 문제에서 오류가 없다고 여겨진다. 성령을 전달하는 그의 목소린 결코 과오가 없다. 오지 elevata agli onori degli altari ci ricorda con forza che amare Dio è il segreto. 현재 교황이 서거하면 새로운 교황의 선출 과정이 시작된다. 일단 선출되면 종신직이다. 그의 직책은 바티칸의 이 돌담벽과 철제 대문 안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교회의 대표격인 붉은 옷을 입은 전 세계 추기경들 중에서 이제 곧 한 명이 교황이 될 것이다. 콩클라베라고 부르는 이 비밀 선거 과정은 열쇠로 잠궜다는 뜻이다. 경비가 삼엄하다. 외부는 군위병들이 지키고 있고 실내는 도청 장치를 막기 위해 미리 전자탐지기로 점검한다. 외부인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게 돼 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명이 나야 선거가 시작된다. 외부와 단절된 시스티나 성당 안에 격리된 채 추기경들은 기도와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한다. 추기경 중에 한 명이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격리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electing popes, there have been all different lengths of time to elect popes. It's been as many as weeks and months, or as short as a few days. Some cardinals would come down from the north, very cold weather, and they'd come to Rome and find beautiful sunny weather. And I'm sure for them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go back to the northern cold. So I think that maybe in the years past, some of the elections carried on a little bit longer. And I think that they encouraged them to get the votes quickly by sometimes actually closing them in the Sistine Chapel and sealing it with wax and expecting a vote before they were allowed to come back out. 바깥에 있는 성 베드로 광장엔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기다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당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에 시선이 집중된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고서 바로 투표 용지를 불태운다. 만약 후보자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검은 연기를 피우기 위해 투표 용지에다 특수 화학물질을 첨가한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흰 연기가 피어오르길 기다린다. The pilgrims and the crowd will wait here in the square and look to see if the smoke comes up white or black. If the smoke is black, it means they have to re-vote. If the smoke is white, it means a new pope's been elected. 1978년 마지막 연기가 솟아올랐다. 당시 7번이나 검은 연기가 올라왔었다. 마침내 8번째 투표 끝에 흰 연기가 성당에서 피어오르자 광장에선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환호성엔 놀라움도 섞여 있었다. 이번 선거에선 의외의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됐기 때문이었다. 극적인 변화였다. The first thing about this pope that you have to know is he's Polish, and his Polishness defines him. First of all, he's the first non-Italian pope in more than 400 years. Also, his Polishness defines him because of his experience in World War II. He is the first pope to be a worker. He worked under the Nazi occupation as a common laborer. He used a pickaxe to break up rocks during World War II. So he has a unique background for a pope, this first Polish pope. 모든 교황은 자신의 고유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자기만의 일정을 갖는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일정은 매우 고된 것이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영적인 의식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뒤로는 줄지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만난다. 종교계 인사도 있고 정계 인사도 있다. 그리고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축복해 주어야 한다. 마침내 11시 30분 잠자리에 들고 6시간 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교황직에 오른 지 20년이 넘은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의 평균 재임 기간보다 3배나 오래 봉직하고 있다. 최근엔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려졌다. 그의 곁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카리스마를 느끼고 있지만 세월의 흐름은 무심하기만 하다. He can go out and be very, very tired. Just, we've seen him, we've all seen him bent over and looking very preoccupied maybe with the state of his health. And yet when he gets out and makes contact with the people, there is a rejuvenation. There seems to be an energy flow that comes into him from the people. And he brightens. By the end of a mass, you can see that he is stronger, that he's sharper. And he starts to joke with the people. And there's a response back and forth. John Paul II, he wants you. 교황에게 바티칸은 집이자 집무실이며 또한 성소이며 제단이기도 하다. 교황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식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미디어가 주도하는 20세기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일이 기질에도 맞고 훈련을 통해 몸에 밴 탓인지 교황의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다.
going to his secular background, he thought he was going to become an actor. And he is a great actor as Pope, as we have seen. He has a capacity for the dramatic that is absolutely astonishing to watch. His hold on people is not totally spiritual. It's also dramatic. ...2000년의 전통으로 깊게 뿌리내린 기관으로서 바티칸은 매스컴에 놀랄 만큼 신속하게 잘 적응하고 있다. 70년 전 무선 전신을 발명한 마르코니의 송신기로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다. 오늘날엔 바티칸 라디오가 전 세계 32개 언어로 방송되고 있다. 바티칸 텔레비전도 역시 세계적으로 방송된다. 그러나 교황이 하는 말의 영향력은 교황의 존재에 비해서 점점 약화되고 있다. 바티칸에 병기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교황의 방문이다. 그래서 바티칸은 순회 방문을 나선다. This pope attracts larger crowds than any politician, any US president, any rock star, any opera star, any entertainer, anyone in the world. He brings a message of hope, which is the central idea of the Christian faith. In 1933, Franklin Roosevelt said, "We have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In the 1970s, the 1980s, and the 1990s, John Paul II has been saying, "Be not afraid." 교황은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지만 또한 그 나라 통치자나 정치인들에겐 고민을 안겨주기도 한다. 바티칸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바티칸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192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맺은 조약으로 바티칸은 독립주권국가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바티칸은 아주 작은 국가다. 도보로 한 시간도 채 안 걸려 국경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다. 군대의 역사는 길지만 오늘날에도 그 숫자는 11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외교진을 갖고서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다. 한 나라의 수반으로서 20세기의 교황은 새로운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다. 아마 요한 바오로 2세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교황은 없을 것이다. He is an enormously powerful man and he has used his power. He has used his power geopolitically and he's used his power spiritually. And what makes him different than any other modern pope is his spiritual power combined with geopolitical ingenuity.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직에 오른 지 1년도 채 안 돼 고향인 폴란드에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수십 년간 폴란드 가톨릭은 무신론적인 소련 공산주의의 발길 아래 짓밟혀 지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뀌기도 했다. 6월 2일 교황은 폴란드에 도착했다. 바로 그날 폴란드와 바티칸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됐다. The first realization of just how powerful this pope was for the Soviets came during the Pope's first visit to Poland. Soviets did not want him to go, but the Polish authorities said, we can't keep a Polish Pope from coming to Poland. And during that visit, more than two-thirds of the people of Poland turned out to see their Pope, Karol Wojtyla. But the really great moment came the first day. He addressed a crowd of about 250,000 people in the great central square in Warsaw, and he declared that excluding Christ from any longitude or any latitude is a sin against man,
not against God. From that moment on, the Soviets knew that this pope was a great threat to them in Poland. 교황의 폴란드 방문에 대한 드라마는 방송을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됐다. 미국에선 당시 대통령 후보 로널드 레이건이 이 방송을 지켜봤다. 그와 함께 TV를 봤던 사람은 나중에 레이건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리처드 알렌이었다. And Reagan, with tears in his eyes, turned to Allen after watching the Pope with this declaration and said, "There is now a metastasis in the body of communism, and it's this Pope." 교황의 방문 이후 폴란드는 급격히 변해갔다. 폴란드 노동조합은 개혁을 외쳤고, 1980년엔 파업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공산주의 심장인 모스크바에서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우려에 휩싸였다. 크렘린 지도자들은 폴란드를 놓지 않으려고 결사적이었다. The Soviets had never faced a situation such as they did in Poland, which is to say a workers' movement, solidarity, an anti-communist workers' movement behind the Iron Curtain, protected and to a certain extent instigated by this Polish Pope. And the result was constant buildup of Soviet troops on the other side of the Polish border and the threat of invasion, and the world held its breath. 그러나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환호를 올렸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달 직무를 하고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폴란드 사태를 반기고 바티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Carter's national security advisor was also a Pole, Zbigniew Brzezinski. Brzezinski called the Pope, and speaking in Polish, he asked the Pope to contact the Catholic leaders of Western Europe and to get them to urge the Soviets not to invade and to say to the Soviets that they would cut off trade and cultural relations and isolate the Soviet Union if the Soviets went ahead and invaded. I,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티칸과 백악관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바티칸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두 나라는 공식적인 외교 통로뿐 아니라 비공식 채널도 열어놨다. 레이건 대통령의 고위 참모가 바티칸을 비밀리에 방문해 교황에게 소련군의 동향을 보고하고 정보를 브리핑했다. 심지어는 첩보 위성 사진도 제공했다. 이때 자주 방문한 사람이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였다. Well, the Reagan administration formed a remarkabl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atican, almost a kind of holy anti-communist alliance. William Casey, Reagan's CIA director, was a devout Catholic. And he undertook about half dozen secret visits to meet with the Pope. Information was exchanged, and at crucial points, the Pope said to Casey that the United States had to be very careful not to be too belligerent, because above all else, the Pope wanted this workers' movement to remain nonviolent. 이 성스런 연합은 승리했다. 폴란드 국민과 백악관 그리고 교황의 반대에 부딪혀 소련은 물러섰다. 소련 군대는 마침내 물러가고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유럽 나머지 나라들도 곧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교황의 정치적인 행보는 시작한 지 2년도 채 못 돼 주춤하게 됐다. 1981년 5월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 광장에서 군중들을 맞고 있을 때 터키인 사격수가 교황에게 두 발의 총알을 쐈다. 충격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고 매우 정확했다. 그것은 1527년
독일 황제의 참패를 한 이래로 바티칸에서 있었던 최악의 폭력 사태였다. 총상에서 회복한 뒤 교황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되찾았다. 이번엔 목표가 군사나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과 종교적 자유였다. He's really tried to make that the hallmark of the Catholic Church. He's gone all over the world, the traveling pope, talking and preach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It has been absolutely remarkable in the trips that the pope has taken. The areas of the world into which he's ventured, showing that there can be freedom, there can be opportunity, there can be the recognition of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바티칸의 전사들은 이제 더 이상 수백 년 전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오로지 묵주와 십자가만으로 무장한 평범한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됐다. 거의 10억의 기독교 군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가장 최근의 싸움터는 피델 카스트로가 지배하고 있는 쿠바였다. 카스트로의 공산정권은 오랫동안 종교를 억압해왔다. 그러나 카스트로조차도 점차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1998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쿠바에 발을 디딘 첫 교황이 됐다. 바티칸의 재치 있는 정치술과 교황의 카리스마가 절묘하게 조화된 방문이었다. The Pope, while he may not have received a letter of resignation from Fidel Castro, certainly went in with some conditions about loosening the hold on the Catholic Church in Cuba, allowing them to more openly practice the faith. In fact, when Castro realized how the wind was blowing down there, not only did they stop threatening churchgoers, saying that well, you're going to lose your job if you go to see the Pope when he's here. He gave him the day off. 정치적인 권력을 되찾게 되자 오늘날의 바티칸은 세계 통치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나 바티칸은 이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톨릭 교회의 기본 정신을 두고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2000년의 명맥을 이어온 바티칸.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명성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권력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도전받고 있다. 가톨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분히 이단적인 진보파들의 도전이다. 대부분의 이단적인 진보파는 미국에 있다. 6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가톨릭 교회는 현재 두 패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도덕적, 성적인 문제에서 바티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보수파와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무시하려는 진보파 사이의 갈등이다. I've often felt that the Vatican is almost totally out of step with everything that the American Catholic believes. And values in terms of their own personal life. This is a Vatican that has rejected divorced and remarried Catholics and said they cannot receive the sacraments, that is opposed to married male priests, that says we cannot even talk about whether or not women could or should be priests, that rejects responsible parenthood in the form of the use of contraception. 미국 가톨릭 교회는 바티칸에다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라고 드세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바티칸은 가장 지적이고 풍요로운 교구민들이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복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Thi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This Pope believes that the last 300 years of Western thought has been antithetical to Christianity and to Christian morality. He has a very ambiguous view of the United States. He loves a lot about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he thinks that we are morally lax, to say the least. As he supposedly has often said, America is so influential that what happens in America in 1 year happens every place else 10 years later. So if there is a focus on North America, and I think there is,
That's part of the reason for it. 선은 이미 그어졌고 분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보수파인 바티칸과 미국의 진보파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판 승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어떤 변화가 오든 바티칸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2000년 동안 바티칸은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황제에게 유폐당하기도 하고 탐욕과 야망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또한 더 안락한 곳으로 가기 위해 방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났다. 지난 1000년간 바티칸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신앙의 바탕이 되는 내면을 보면 놀랍게도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다. 지붕은 더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제단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 베드로의 유골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0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은 진실이며 앞으로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천년 세월은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단 하루에 불과하다라고 베드로는 썼다. 영원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로마에 도착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어제 새벽이다. 똑같은 계산으로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정오까지 바실리카에 서 있었다. 새로운 베드로 대성당은 오후 한나절에 세워진 것이다. 시스티나 성당의 이 눈부신 프레스코 화에도 미켈란젤로의 이런 경고 표시가 붙어 있을지 모른다. 손대지 마시오.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음. 로마와 바티칸의 대문 안엔 과거의 역사가 돌과 청동의 화려한 색채로 강렬하게 새겨져 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절, 고대 제국의 영광도 그대로 남아있고 야만인들이 살육과 약탈을 일삼던 중세 암흑기의 혼란과 격동도 이곳에 남아있다. 바티칸의 미술과 조각이 온 세상의 예술을 능가하던 르네상스의 승리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과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바티칸은 현재의 삶을 살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바티칸은 성인들이 여전히 발현하는 곳이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곳. 인간의 잘못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용서를 얻는 곳이다. 죄와 구제, 영과 육, 야망과 겸손, 온유함과 강건함, 인성과 신성, 그 모든 것이 있으며 영혼의 갈등이 세차게 일어나는 곳. 그곳은 바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바티칸이다.